같은데요, 정말? 염성윤 선생님께 거기 카란? 끝없는 도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자, 기막힌 도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버기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버기카를 타고 출발! 거친 바위를 넘는 버기카처럼 어떤 고난도 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아, 재밌었겠어요. 아, 네, 정말로 예, 제가 예,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동차는 예, 그냥 스테이크예요. 아, 버기카가 바로 예, 생고기입니다. 생고기, 아, 생고기 드시고 오셨네요. 육회. 버기카 아주 네, 매력적입니다. 자,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 이 도전이 없으면은 예, 얼마나 삶이 팍팍할까요? 예. 이 팍팍한 삶에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제가 대신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 앞으로도 저의 기막힌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도전한 남자 박지민이었습니다. 생고기 같은 남자예요? 예, 그렇네요. 예. 아주 오늘 뜨거운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네, 예, 잘 봤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끝없는 도전을 하고 난 후에는 또 네,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휴식하면 보통 뭐 호텔이나 자연 속으로 가서 휴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분은 이 집에서 그냥 있기만 해도 저절로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집일까 궁금하시죠? 예. 만나볼게요. 공기 좋고 물맞기로 소문난 평창에 특별한 집짓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통 문화의 체험 정도로만 여겨지던 한옥인데요. 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옥.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축 기술을 직접 배운대요. 제 손으로 직접 한옥을 만들어서 그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한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자 한옥 학교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장 다루는 법부터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 없는 방법까지 자세히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이들이 한옥에 빠진 이유 뭘까요? 인간미라고 그럴까요? 따뜻함, 포근함. 우리가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희망거주주택 유형조사에서도 사람들의 한옥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한옥에 살고 싶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옥의 수 역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8년 약 5만 채에서 2011년에는 약 9만 채로 3년 사이 무려 44%가 증가했습니다. 인공부자재가 아닌 천연재료로 지어진 자연 친화적임은 물론이고요. 환경 호르몬 걱정도 없겠죠. 없겠죠. 게다가 한국의 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처마의 곡선까지. 예뻐요. 전통 한옥들은 물론이고 퓨전 한옥도 등장을 합니다. 고풍스런 한옥 관공서부터 두려움을 잊게 해줄 한옥 치과, 외국인에게도 인기 만점인 한옥 관광 안내소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높고 푸른 가늘 하늘 밑에 지어진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 한 채. 텐마루에서는 저 멀리 산이 보이고요. 나지막한 돌담이 대문이 되는 이곳. 누가 살고 계실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 집의 주인이자 한옥 건축가 허병일 씨입니다. 아, 건축가신데요. 한옥을 보면은 막 가슴이 뛰고 언젠가는 한옥을 지어야 되겠다. 한옥의 매력에 빠져서 직접 집 짓기를 시작했다는 허병일 씨. 나무 구하는 것부터 기와 한장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제대로 된 한옥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옥을 공부하고 지으면서 처마끼리 하나, 주뚝돌 높이 하나에도 서려있는 조상의 깊은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의 도움 없이는 한옥을 지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집을 바라보는 아내의 기분도 남다르겠어요? 애정이 가죠. 내가 만든 거니까. 이렇게 돈 이렇게 지불해서 다른 인부가 와서 하는 거랑 제가 이렇게 손길이 전혀 다르죠. 틀리잖아요. 제가 만드는 그럼요. 집이니까. 한 템포 느리지만 그 삶에 만족한다는데요. 한옥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겨울에는 방에서 등지지고 그 뒹굴뒹굴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여름에는 또 시원해요. 편합니다. 편한데 마음이 가라앉죠. 편하고 이것저것 생각 많이 안 하게 되고. 친환경, 힐링을 찾는 요즘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네요. 집도 그렇고 집안에 사는 나도 자연의 일부가 돼 있지 않나.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도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른 시간부터 모여드는 사람들. 무슨 일인지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마당도 있고 예, 정원도 꾸밀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하고 살기 좋을 것 같아서 구경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서울 도심 한복판에 한옥마을이 들어선다고.